네, 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필식! 네, 위원님, 오늘도 빠르게 두 종목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큰 수주 소식을 들려온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왔습니다. 일단 사우디에 8,400억 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게 됐다라는 호재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 다소 반영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일단 상승부를 켜내곤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진 않고 있거든요. 이 종목 일단 접근 가능한지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고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단소화 쪽 시스템으로 이제 플랜트 사업 부분의 강점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올해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바로 원전에 대한 정책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언한 뉴스를 좀 토대로 보면 원전에 대한 신규 부서의 개설 부분의 관련성이 좀 지연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주셨던 호재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동사에 계속해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담수 플랜트 그리고 원전 주기기 쪽에 대한 관련성의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해외 지금 원전 세일즈까지 전체를 종합해보면 긍정이다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하반기 부분에 관련된 이 재료들이 해제되거나 악재로 전환된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도 이후에 단기 슈팅 이후에 숨고르기 쪽으로 아직 매수 공격이 들어오지 않고 있겠고요. 투신 쪽은 트레이딩 쪽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과 함께 외국인 창구 쪽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가 없다 보니까 옆으로 시간 조정성이 좀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꼭 눌림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18,500원 이하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라면 호흡을 조금은 단기 호흡 보지 마시고 중기적인 호흡으로 보면서 모아가는 부분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눌림 매수 의견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고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8,500원 선 이하선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까요? 모아데이터입니다. 일단 신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회사 세이지엔 컴퍼니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주가 오늘 초반에 강한 시세를 뿜은 이후에 다소 잠잠해진 현재 상황입니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로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런 호재들 안고 다시 한번 주가 날아올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증 테마라는 표현에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던 부분이었는데요. 동사의 강점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부분의 장점 부분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회사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 세이지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바로 B2C입니다. B2C 쪽으로 넘어가면서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 무중 테마 쪽 효과 이후에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숨고르기성이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이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위에 자체의 갭이 발생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무중 효과 쪽으로 갭상승이 발생되었던 무중에 대한 권리락 효과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자분들의 매물대가 계속 지금 막혀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올라타기 전까지는 절대로 추격 매수는 굳이 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 쪽을 가져오고 있고 그 자신감은 결국 데이터 값을 활용해서 모아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놓고 보고 수급적인 측면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래 부분 대비해서 수급이 메이저 수급 자체가 지금 특징 수급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 창구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관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이 만약 나는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 맥점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면 역시 고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눌림 매수보다는요.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좀 듬성듬성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4,000
원 이하로 여러분들께서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는 4,000원 이하 선에서 모아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고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감별해 봤고요. 이전에 주셨던 종목 또 한번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좋은 수익을 줘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주신 퓨런티어 제시해 주신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우리 15%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위원님께 감사하고요. 아, 일단은 목표가를 터치한 상황인 만큼 이익 실현해 둬야 될까요? 이 종목 AS 도와주시죠. 네, 이제 신규상장 부근이었고 퓨런티어 하면 모두가 다 지금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이고 조립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신규상장 이후에 경쟁사 대비해서 우월한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새로운 신제품들의 출시들을 여러 군데서 앞다퉈 있기 때문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아쉬운 바가 바로 매물대를 아직 뚫어낼 만한 메이저 수급, 그러니까 여기서 메이저라는 건 제가 필세기가 표현을 드릴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중점적이긴 하지만 특수성으로 개인들이 메이저가 되어서 트레이딩을 잘 하면서 수급적인 특징으로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복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개인 창구나 외국인 창구 쪽에서는 역시 반복되는 트레이딩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관점이겠고요. 또한 요즘 시장을 놓고 보면 앞에 고점 부분이 다시 한번 조금만 막힌다라고 하면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 그 부분의 트레이딩 부분에 대한 좀 집중력이 좀 발생되고 있는 투자 심리인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한 번쯤은 전량 이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드디어 앞에서의 대량 매물대로 이번에 소화를 했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지적인 가격대가 바로 26,000원대 후반부, 27,000원대 초반부에서 26,800원대 부분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 눌림목이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매수로 재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전략, 이익 실현을 해두셨으리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퓨런티어 전량 이익 실현 사인 주셨습니다. 수익 든든하게 챙기셨죠? 저희 눌림목 나온다면 다시 한번 기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식이 오늘장에서 엄선한 스캔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준비해둔 종목군들이 참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걸 20% 넘는 구간에 상한가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따라간다라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안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재료가 있는 네, 바로 조선기자재 관련성으로 있는 태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또한 앞에 고점에서 눈치 보기 대롱대롱이긴 한데요. 수급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동탄은 석유, 화학, 정유, 발전, 담수, 조선 등 그러니까 이렇게 쭉 좀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전방산업에 전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배관자재 관이음새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 들어와서 해외 수주 쪽, 특히나 조선업종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발수, 발전과 담수 플랜트 부분이라고 한다면 배관자재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 부분에 동반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성장성이다, 질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곧 최근에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세비캠도 2차전지 관련성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배터리 생산, 2차전지 쪽이 생산을 할 때 정극관을 잘라주는 소모성인 나이프 유닛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회사가 공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HYTC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이 지분에 대한 재평가와 성장성 부분에 캐시카우를 톡톡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오픈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최근에 사모펀드 쪽이나 연기금 쪽이 입질 매수 쪽으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숨고르기가 지금 고점에서 대롱대롱 발생되고는 있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역시나 위에서 지금 대롱대롱인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봤던 종목과는 좀 다르게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과정, 고점에서 대롱대롱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적인 측면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 놓고 본다면 현재가 이하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요, 이 직전 고점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위로 잡아서 15,100원을 등대 계산법에 의해서 15,1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6월 29일 날 14,200원대를 위쪽으로 훅 하고 뛰어넘는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순달라인 쪽으로는 12,3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12,300원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의 상승 부분은 바로 조성 지자재 쪽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은 이 방금 언급드렸던 두 마리 토끼입니다. 자회사 쪽, HYTC 쪽 부분, 재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성장성 부분의 전방산업과 동반해서 성장, 반이 임세 부분이기 때문에요. 손절라인 12,300원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은 태광이었습니다. 아, 일단 현재가 이하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고 목표가 저희가 15,100원, 손절가 12,3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도 든든하게 수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Basic.